새가 왜 노래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새들은 노래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노래하는 것이 새들에게는 곧 기쁨이다. 마찬가지로 왜 인간이 하늘의 비밀을 헤아려 보려고 골머리를 썩이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자연의 현상은 다채롭기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늘은 숨겨진 보물들로 가득하다. 이는 오로지 인간의 정신이 새로운 양분을 취하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은 자기 나름의 신비한 본성을 갖고 있다. 밖으로 드러나는 각자의 고유한 행동 양식은 바로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누가 내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것이 세상에 관한 설명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온갖 현상들에서 두세 가지의 일반 원리를 먼저 찾아내고 모든 물체들의 성질과 그들의 상호작용이 앞에서 찾아낸 원리들에서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한 위대한 이해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누군가가 절대 불변의 행성에 살고 있다면 그가 할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또 하나의 극단인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 변화가 지극히 무자기적이거나 지나치게 복잡해서 생각해봤자 별 수 없는 처지라면 그런 세상 역시 과학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두 극단의 중간 어디쯤인가 있다. 사물이 변화가 있되 그 변화는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따른다. 흔히들 만물이 변화는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한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하고 과학이 밝혀낸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을 파악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다. 애초부터 인간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배후를 의식하며 살아왔다. 인류가 사냥을 하고 불을 피울 수 있었던 것도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알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하다못해 책마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인류는 지난날이 거의 대부분을 이런 상태로 보냈다. 우리 조상들은 달 없는 밤 활활 타오르던 모닥불이 사그라져 깐부기 불이 되면 그 주위에 앉아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밤하늘을 본 적이 있는가? 밤하늘은 장관을 연출한다.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양을 이룬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보아도 별들은 저절로 그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 북쪽 하늘에 놓인 별들의 무리는 어떻게 보면 곰 비슷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런 모양의 별자리를 큰 곰자리라고 부르는 문화권이 지구상에 있다. 같은 별들이 배열이지만 문화권에 따라 아주 다른 모양의 물체를 상상하고는 한다. 물론 하늘의 그림이 정말로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그림들은 우리가 상상해낸 것들이다. 인류가 수렵으로 신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늘에서 사냥꾼과 사냥개를 보았고 하늘의 곰과 젊은 여자를 그렸다. 그 밖에 사냥꾼이 관심을 끌만한 온갖 것들이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7세기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 처음으로 남반구의 하늘을 보았을 때 그들도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늘에서 찾아냈다. 큰 부리새와 공작새, 망원경과 현미경,
나침반 같은 것들이 있다. 현대인들도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별들 사이에 인류의 희망과 근심을 그리면서 바람직한 내일을 소망한다. 때때로 우리 조상들은 아주 밝은 별이 꼬리를 길게 끌며 순식간에 하늘을 가르고 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별똥별은 아주 많이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적게 나타날 때도 있다. 이런 일도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태양과 달처럼 별도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관측자의 머리 위를 지나는 별이 뜨고 지는데 하룻밤이 꼬박 걸린다. 또 계절에 따라 뜨고 지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초가을에 뜨는 별자리가 따로 있다. 그러나 갑자기 동편 하늘에서 새로운 별자리가 뜨는 경우는 절대 없다. 별들이 뜨는 데에도 순서가 있으며 그들의 행동거지에도 예측성과 영원성이 있다. 이런 특성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 별들 중에는 해보다 조금 먼저 뜨거나 조금 늦게 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별들은 계절에 따라 출몰 시각과 위치가 변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별의 출몰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수년에 걸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 사람은 계절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이 1년 중 언제쯤인지도 매일 아침 해가 지평선 어디에서 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늘에는 달력이 역할을 훌륭하게 하는 표지들이 걸려있는 셈이다. 조금만 꼼꼼하고 천문현상을 관측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별, 해, 달이 천구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하늘에 걸려있는 달력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조상은 계절의 흐름을 알아낼 수 있는 기구나 장치들을 만들어 세웠다. 뉴 멕시코 주의 차코 협곡에는 11세기에 만들어진 지붕 없는 거대한 의식용 키바, 즉 사원이 있다. 북반구에서 6월 21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이다. 이날 새벽녘이 되면 한 줄기 빛이 사원의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특별히 표시해둔 구역을 천천히 움직여 간다. 그러나 그 구역에까지 빛이 들어오는 현상은 6월 21일경에만 일어난다. 나는 자칭 예스러운 사람들이라며 자만하는 아나사지 족 사람들이 매년 6월 21일이 되면 깃털과 방울과 터키옥으로 한껏 단장하고 사원으로 몰려와서 긴 의자에 걸터앉아 태양의 권능을 함께 찬양하는 광경을 상상한다. 이들은 또 달의 겉보기 운동도 면밀하게 관찰했다. 아나사지족은 키바의 높은 곳에 28개의 벽감을 만들어서 달이 별자리들 사이를 움직여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걸리는 일수를 나타내고자 한 듯하다. 그들은 태양과 달과 별의 천체 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의 기구들을 우리는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사원, 영국의 스톤헨지 유적, 이집트의 아부신벨, 멕시코의 치첸이차,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같은 곳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일종의 달력으로 생각되는 장치 중에는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것도 있을 것이다. 가령 집안의 특정 구석과 창문에 대한 상대 위치가 아주 교묘히 맞아떨어져 6월 21일이면 태양빛이 바로 그 구석에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주 멋있고 색다른 장치들도 있다. 아메리카 남서부에 가면 반듯하게 수직으로 세워진 석판 세 개를 볼 수 있다. 이 석조물이 여기에 세워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돌판에는 은하와 비슷한 모양의 소용돌이가 하나 새겨져 있다. 하진 6월 21일이면 햇살이 두 개의 돌판 사이를 칼날처럼 비집고 들어와서 이 소용돌이들이 반으로 갈라놓는다. 또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21일에는 햇살이 두 개의 칼날로 쪼개져서 이 소용돌이의 양쪽 가장자리에 하나씩 떨어진다. 한낮이 태양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늘에 적혀있는 달력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지역 천문학자들이 세계의 석판에서 의도했던 바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천문학을 배우려 했을까? 영양과 사슴과 들소는 철에 따라 이동하므로 한 지역에서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은 계절에 따라 늘고 줄기를 반복한다. 농업기술의 발명 이후 작물을 때에 맞춰 심고 걷어들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또 멀리 떨어져 사는 유목민들은 미리 정해둔 때에 서로 만나 연중 행사를 치러야 했다. 그러므로 하늘의 달력을 읽을 줄 아느냐에 따라 목숨이 좌우되기도 했다. 새해 달이 되면 초승달이 다시 나타나고 개기 일식 뒤에 태양이 다시 나타나며 밤사이 모습을 감춰 걱정스럽던 태양이 아침이면 다시 나타나는 현상 등은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항시 눈여겨 관찰한 자연의 충직한 순환이었다. 이러한 순환 현상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죽음 너머의 또 다른 삶을 짐작했으며 저 높은 하늘을 영생 불사의 암시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오늘도 바람은 남아메리카 서부 계곡을 휩쓸고 지나가지만 그것에 귀를 기울여 바람의 속삭임을 들을 자는 이제 우리밖에 없게 됐다. 우리와 같이 생각할 줄 알았던 남자와 여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4만여 세대를 여기에서 생각하며 살다가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다. 하지만 오늘이 우리 문명이 알게 모르게 그들이 이룩했던 문명에 의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남아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다. 해와 달과 별의 위치와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사냥을 언제 나가야 하는지, 씨앗은 어느 날쯤 뿌리고 익은 곡식은 언제쯤 거둬야 할지, 그리고 부족 구성원은 언제 모두 불러 모아야 할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됨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는 일이 점점 중요시되었다. 그러므로 천문학은 관측과 수학과 문자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찌 보면 이상한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지금껏 대체적으로 경험 법칙에 의존하던 과학의 영역을 신비주의와 미신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해와 별은 계절, 식량, 기후를 다스리고 달은 바다의 조수 간만과 여러 동물의 생활 주기 그리고 인간의 월경 주기를 다스린다고 생각했다. 자손이 번성에 목말라 하던 종에게는 월경의 주기성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이다. 하늘에 해, 달, 별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천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떠돌아다니는 별이라는 뜻에서 통틀어 행성이라고 불렀다. 행성은 떠돌이 삶을 영위하던 유목민들에게는 특별한 정감과 친근함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행성이라고 알고 있던 것은 모두 7개였지만 해와 달을 제외하면 5이 남는다. 행성들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별들이 이루는
고정된 별자리를 배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달에 걸쳐 행성이 겉보기 운동을 관찰해 보면 이 별자리에서 들어있던 행성이 저 별자리로 이동하고 가끔은 느릿느릿 공중제비를 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늘의 여러 천체들이 모두 인간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겼다. 해와 달은 물론 별 또한 계절이 오고 감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성들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점성술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현대 서구 세계에서는 점성술 관련 잡지를 어디서나 쉽게 사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천문학 관련 잡지는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점성술에 따르면 사람의 운명은 그가 태어날 때 어느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들어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수천 년 전부터 행성의 움직임이 국왕과 왕조와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점성술사는 행성의 운동을 연구한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금성이 염소 자리에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고 기억해 둔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를 점치는 거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일이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이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성술사는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정식 점성술사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하늘의 뜻을 잃는 일은 중재로 다스리는 나라가 많아졌다. 왜냐하면 현 체제를 전복시키려면 국왕의 몰락을 예언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황실 점성술사가 틀린 예언을 한 채로 사형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실제 사건과 딱 맞아 떨어지도록 사건이 벌어진 뒤에 아예 기록을 뜯어 고친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점성술은 관찰과 수학, 철저한 기록과 엉성한 생각,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 묘하게 뒤섞이는 가운데 발달했다. 지구라는 행성 위에 있는 국가들이 국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미국 국기에는 별이 50개 있고 소련과 이스라엘이 국기에는 1개, 미얀마는 14개, 그레나다와 베네수엘라는 7개, 중국은 5개, 일본, 방글라데시, 대만의 국기에는 태양이 하나씩 그려져 있다. 인도, 대한민국,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기에는 공통적으로 천체 상징물이 들어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는 국기에 별을 쓴 경우가 특별히 많다. 이슬람 국가들은 초승달을 많이 쓴다. 모든 국기 중 거의 절반 정도에 천문학적 상징물이 들어있는 셈이다. 이것은 문화권을 초월하고 사상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한정된 현상도 아니다. 기원전 3000년 수메르 사람들이 만든 원통형 도장에도 혁명 이전 중국 도교 신도들이 여러 가지 깃발에도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 저마다 하늘의 힘과 영원 무변함을 현 국가 체제에 빗대어 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은 코스모스의 연줄을 대고자 안달을 하며 산다. 우리도 그 큰 그림의 틀 속에 끼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 연줄이 다 있었다. 그 연줄은 점성술이 둘러대는 식의 개인적이고 자잘하며 상상력이 결여된 그런 수준의 관계가 아니었다. 인간과 코스모스의 관계는 물질이 기원을 통한 관계이다. 그것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지구,
인류의 진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지극히 심오한 연줄인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점성술도 따지고 보면 그 기원이 클라우디스 프톨레마이오스에까지 올라간다. 영어식으로는 프톨레미라고 불리는 이 학자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들과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내려온 점성술 전통을 체계화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저술한 점성술책 테트라비 블로스를 펼쳐보면 이런 식이다. 토성이 동쪽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들은 그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몸집이 제법 건장하고 검은 머리털에 고수머리이고 가슴에 털이 많으며 중간 정도의 눈과 어중간한 키에 수기와 냉기가 괴한 체질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사람이 언행이 행성과 별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키, 얼굴색, 성격, 게다가 선천적인 장애도 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점성술사들은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듯하다. 그러나 현대의 점성술사들은 프톨레마이오스와 달리 추분점과 추분점의 세차 운동에 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언급했던 대기의 굴절 현상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한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이후로 발견된 수많은 위성, 행성, 소행성, 폭파르나, 엑스선 광원 등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천문학은 과학이고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보는 학문이다. 점성술은 사이비 과학으로 확고한 근거 없이 여러 행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시대에는 천문학과 점성술이 딱히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둘은 확실하게 서로 갈라섰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룩한 업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줬고 그들의 발길을 기록하여 목록을 만들었고 지구가 왜 구형인지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했으며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공식을 확립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아마도 행성들이 이상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우주의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행성 운동의 모형을 개발하여 하늘의 신호를 해독하고자 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하늘을 연구하면서 일종의 희열을 느꼈음이 틀림없다. 그는 그것을 나는 한갓 인간으로서 하루 살고 곧 죽을 목숨임을 잘 안다. 그러나 빽빽이 들어찬 저 무수한 별들이 둥근 궤도를 즐겁게 따라가노라면 어느새 나의 두 발은 땅을 딛지 않게 된다 라는 기록으로 표현해 놓았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지구 중심이 우주관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땅은 안정되어 있고 단단하고 고정적인 데 반하여 그 외의 천체들은 매일같이 뜨고 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지구 중심 우주관이 하나의 보편타당한 자연 진리로 서슴없이 받아들여졌다. 이 시점에서 요하네스 케플러가 남겼다는 기록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달리 교육을 받지 않는 한 누구나 지구는 커다란 집과 같다. 그 위를 덮고 있는 둥근 천장이 하늘이고 집과 천장은 고정되어 있다. 천장 안에서 매우 작은 태양이 새가 허공을 누비며 날아다니듯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성이 겉보기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역행 운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화성의 역행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보다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성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는 세크데드 FM, 케트케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자라는 뜻이다. 이것은 거꾸로 가거나 공중제비를 넘는 듯한 화성의 겉보기 운동이 갖는 특성을 의식해서 붙인 이름이 틀림없다. 프톨레마이오스의 행성 운동 이론을 재현할 수 있는 기계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이미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그런 모형 장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행성의 진짜 운동을 밝혀내는 일이었다. 지구 바깥에서 또는 저 높은 하늘에서 행성들을 내려다 보았을 때 행성들이 과연 어떤 운동을 하기에 지구 안에서 또는 아래에서 올려다 봤을 때 행성들이 이러저러한 겉보기 운동을 하느냐는 것이다. 지구에서 본 행성들이 겉보기 운동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행성 운동 모형이 그들이 탐구 대상이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행성이 투명하고 완벽한 구의 벽면에 붙어서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에서는 행성이 구에 직접 붙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회전축과 중심점이 어긋난 바퀴 비슷한 장치에 붙어 간접적으로 투명구에 부착된 형태였다. 구가 돌면 작은 바퀴도 같이 돈다. 이런 운동이 계속되다 보면 지구인이 보는 것처럼 화성이 때로는 공중제비를 넘게 된다.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에는 물론이고 그로부터 수백 년 후까지도 이 모형을 이용하여 행성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투명한 천구 모형을 두고 훗날 중세 사람들은 천구가 수정으로 만들어졌으리라 상상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쓰는 천구의 음악이나 제7천국 같은 말도 여기에서 유래됐다.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별들이 붙어도는 구, 즉 천국이 각각 하나씩이므로 모두 7개의 천국이 있는 셈이다. 우주의 한가운데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축으로 하여 창조된 만물이 그 주위를 돈다는 생각이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구조와 원리를 지구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상상했기 때문에 하늘을 철저히 관측할 의지가 생길 턱이 없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은 중세의 암흑시대에 교회의 지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천년 동안 천문학의 진보를 가로막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마침내 1543년 폴란드의 카톨릭 성직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는 아주 색다른 가설을 내놓았다. 그 가설의 가장 대담한 제안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가설은 지구를 하나의 행성으로 강등시키고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자리에서 완전히 원 궤도를 도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행성이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코페르니쿠스의 모형은 적어도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만큼이나 훌륭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우주관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사람들이 많았다. 1616년 드디어 카톨릭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저술을 금서 목록에 포함시켰다.
지역 교회의 검열관들은 다시 고쳐 쓰지 않는 한 그의 저작물을 늘 금서 목록에 묶어두었다. 이 금서령은 1835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마르틴 루터가 코페르니쿠스를 두고 한 이야기는 지금 읽어도 재미가 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를 가리켜 벼락 출세한 점성술사라고 일컬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코페르니쿠스를 겨냥해서 이 바보가 천문학이라는 과학을 통째로 뒤엎어 놓으려 한다. 그러나 성서에 분명히 쓰여 있듯이 여호수아가 멈춰라 하고 명한 것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다 라고까지 했다. 심지어 코페르니쿠스를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가 정말로 태양 중심이 우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행성이 움직임을 계산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안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코스모스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즉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이 대결이 절정에 이른 것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사이에 살았던 한 과학자를 통해서였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처럼 점성술사이자 천문학자였으며 인간 정신이 족쇄에 묶여있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위대한 영혼이었다. 그가 살아야 했던 시대는 과학기술 덕분에 고대인들이 몰랐던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발견됐어도 교회가 발표한 2000년 전의 과학 결과를 더 신뢰해야 했던 그러한 시대였다. 신학적 문제가 아무리 난해한 것일지라도 그 시대를 풍미하던 교회 교리의 틀을 벗어나는 사람은 그가 구교도이든 신교도이든 구별 없이 굴욕, 세금, 추방, 고문, 죽음으로 처벌받아야 했던 시대였다. 하늘은 천사와 악마가 사는 곳이며 신이 손이 영롱한 행성이 친구를 돌리는 곳이었다. 모든 자연현상이 바탕에 물리법칙이 있다는 생각은 그 시대 과학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용감하고 고독한 분투 덕분에 현대 과학의 혁명이 불이 일기 시작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1571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미 소년 시절에 시골 마을 마을브론의 개신교 신학교에 들어가 성직자가 되는 교육을 받았다. 그 학교는 카톨릭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천병으로 쓰기 위해 어린 학생들이 정신을 신학적 무기로 훈련시키는 일종의 신병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다. 케플러는 고집이 세고 두뇌가 명석했으며 독립심이 무척 강한 소년이었다. 성격이 그러니 황량한 마을 불온에서 외로운 인연을 힘겹게 보내야만 했다. 그러는 동안에 남과 어울리는 일이 더욱 적어지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는 신이 보시기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에 대해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르는 소소한 죄들을 하나하나 수천 가지씩 회개하면서 자신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절망 속에서 신학교 생활을 했다. 그러나 케플러의 신은 공명정대하고 정의의 구현만을 외치는 분노의 신이 아니라 코스모스를 창조한 권능의 신이었다. 소년의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하여 세상의 종말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감히 신의 의증을 헤아려 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위험한 생각이 처음에는 흘러간 나날이 기억같이 가냘픈 것이었지만 어느새 케플러의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어 있었다. 한 어린 신학도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던 오만한 갈망은 장차 틀에 박힌 중세 유럽의 사상체계를 깨트리는 동력이 되었다. 고대의 한창 꽃피였던 과학 문명은 교회의 억압 아래 천년 동안이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중세 후기가 되자 아랍 학자들을 통해 보존되었던 고대 과학의 목소리가 희미한 메아리가 되어 유럽의 교과 과정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마을 부론에서 신학, 그리스어, 라틴어, 음악, 수학을 공부하던 케플러의 귀에도 그 메아리가 들려왔다. 그는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배우면서 완전한 형상과 코스모스의 영광을 엿보았다고 생각했다. 케플러는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적어놓았다. 기하학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기하학은 신의 뜻과 함께 영원히 공존한다. 기하학은 천지창조의 본보기였다. 기하학은 신 그 자체이다. 신학교에서 케플러는 수학이 주는 기쁨을 느끼며 속세에서 벗어난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 세계의 불완전함은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가뭄, 역병, 사상 간의 무서운 대립 속에서 허덕이던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만병통치약은 미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오로지 변함없이 보이는 것은 별들 뿐이었다. 그래서 공포에 질린 유럽인들이 집 안뜰과 선술집에서는 고대의 점성술이 번성했다. 케플러는 평생 점성술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혼돈 안에 어떤 규범이나 법칙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이 신의 창조물이라면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상의 모든 피조물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조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자연이라는 제목의 책이 케플러라는 단 한 명의 독자가 나타나기까지 천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1589년 케플러는 성직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마을 부론을 떠나 튜빙겐으로 갔다. 튜빙겐 대학교에서 케플러는 사고의 자유와 해방을 만끽할 수 있었다. 케플러를 맞이한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약동적인 지식이 도도한 흐름이었고 그의 천재성은 즉시 교수들의 눈에 띄었다. 그중 한 교수가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에 내포된 위험한 신비를 케플러에게 알려주었다. 태양 중심이 우주관은 케플러의 종교관과 공명하였기에 그는 이 가설을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태양은 신의 상징이었다. 만물은 그 주위를 돌아 마땅했다. 공부를 끝내고 목사 임명을 받기 전에 그에게 썩 좋은 세속 직장이 하나 나타났다. 자신이 성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탓인지 케플러는 그 자리를 선뜻 받아들였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로 가서 목사 대신 중등학교의 수학교사가 됐다. 얼마 후 그는 천문과 기상현상에 관한 책력을 제작하여 별점을 치기 시작했다. 신께서 모든 동물들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듯이 천문학자에게는 점성학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가 남긴 문장이다. 케플러는 명석한 사고력의 소유자이자 화려한 문체의 명료한 글을 쓸 줄 아는 문장가였지만 훌륭한 교사는 아니었다. 말을 입속에서 웅얼거리는 데다가 주제를 벗어나 곁길로 빠지기 일쑤였다.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영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간간이 있었다. 그라츠에서의 첫 해에는 그래도 대여섯 남짓한 학생들이 수강했지만 다음 해에는 수강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케플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연상과 사색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아우성됐기 때문이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이었다. 그날도 말 못하게 지루한 강의를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멋진 아이디어가 케플러의 머리를 번뜩 스치고 지나갔다. 천문학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케플러는 하던 말을 뚝 멈추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케플러 시대에 알려진 행성은 지구를 포함하여 모두 6개 뿐이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과 토성이 전부였다. 케플러는 행성들이 왜 하필 6개 뿐이어야 하는가 하고 깊이 고민했다. 20개면 어떻고 또 100개라면 어떻단 말인가? 행성들은 왜 코페르니쿠스가 알아낸 바로 그 간격들을 유지하며 궤도를 도는가?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일찍이 던져본 적이 없었다. 케플러는 태양계 구조의 근본을 묻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행성 사이의 간격이 정다면체의 수학적 특성과 연관돼 있으리라고 추측했다. 추측이 배경에는 정다면체의 종류 역시 유한하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정다각형을 면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소위 플라톤의 입체라고 알려진 다섯 가지밖에 없었다. 피타고라스 이후 플라톤의 입체는 그리스 수학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케플러는 가능한 정다면체의 가지수와 행성의 수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행성이 6개밖에 없는 까닭은 가능한 정다면체가 5가지뿐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다면체는 다른 정다면체 안에 꼭 맞게 들어갈 수 있었다. 정다면체들이 이러한 관계가 태양과 행성들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면 완전한 형상인 정다면체를 통해서 행성의 상대 배치에 숨겨진 근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케플러는 행성의 6개 구두를 유지해주는 하나의 투명 구조물을 플라톤이 정다면체에서 찾아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코스모스의 신비라고 불렀다. 플라톤이 입체와 행성 간 거리의 연관성은 단 하나의 중대한 사실을 설명한다고 그는 굳게 믿었다. 그것은 신의 손이었다. 그에게 창조주의 손은 바로 기하학자의 손이었던 것이다. 스스로를 죄 많은 사람으로 여기던 케플러는 자신이 어쩌다 신의 선택을 받게 되어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게 됐는지 놀라워했다. 그는 이 발견의 의미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디르텐베르크 공작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다. 케플러는 그 제안서에서 내접된 정다면체 5개의 3차원 모양을 제작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그 거룩한 기하학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는 모형을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 이를테면 공작이 잔으로도 쓸 수 있게 제작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연구 제안서에는 값싸게 종이로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친절한 충고와 함께 퇴짜를 맞았다. 케플러는 즉시 모양 제작에 들어갔다. 이 발견 덕분에 내가 느낀 환희를 나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어려운 계산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 가설이 코페르니쿠스의 궤도와 과연 일치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이 물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가? 나는 밤낮을 수학적 노동으로 지새웠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계산해본들 정다면체와 행성의 궤도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관측 결과가 이론의 예상과 맞지 않을 때 관측값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는 이론가들을 우리는 과학의 역사에서 종종 만날 수 있다. 더군다나 가설이 우아함과
거창함에 빠졌던 케플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뻔했다.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가 찾아낸 행성 간 거리가 잘못된 값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에 행성이 겉보기 운동에 관하여 누구보다 정확한 관측 자료를 다루는 딱 한 사람 있었다. 그는 고국을 버린 덴마크의 귀족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2세의 황실 수학자로 일하던 티코 브라헤였다. 그를 만날 필요성을 케플러는 절감했다. 마침 티코 브라헤도 그 당시 수학적 명성이 점점 커져가던 케플러를 초청하면 어떻겠냐는 루돌프 2세의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티코 브라헤는 케플러를 프라하로 불렀다. 케플러는 그 당시 몇몇 수학자들에게만 겨우 알려져 있던 미지의 인물이었다. 보잘것없는 시골 학교의 수학 선생이며 평민 출신이던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의 초대를 받고 처음에는 주저했다. 그러나 결정은 케플러가 내릴 입장이 아니었다. 케플러 대신 주의 사정이 결정을 내려줬다. 1598년 케플러는 30년 전쟁의 전조가 된 여러 사건들 중 하나에 휘말려 들었다. 그라츠를 지배하는 대공은 카톨릭 교도였는데 카톨릭 교리를 교조적으로 신봉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심지어 이 교도소를 다스리기보다 차라리 그들이 국도를 초토화 만들겠다라는 맹세를 하기도 했다. 개신교도들은 경제적, 정치적 권력 밖으로 밀려났다. 케플러가 출근하던 학교는 문을 닫았고 이단으로 간주된 기도, 서적, 찬송가 등은 모두 금지되었다. 마침내 마을 주민들까지 일일이 불려가 개인적 신앙이 건전성 여부를 조사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익이 1알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거나 그라치에서 추방당해야 했다. 케플러는 추방을 택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위선을 행하라고 배운 적이 없다. 나의 신앙은 진지한 것이다. 나의 신앙이 농락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라츠를 떠난 케플러는 아내와 위부딸과 함께 프라하로 향하는 고난의 길에 올라야 했다. 케플러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인은 지병이 있는 데다 얼마 전에 두 아이를 잃은 상태였다. 케플러에 따르면 그녀는 바보 같고 부르퉁하고 외톨이고 침울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리 높은 계급의 출신은 아니었어도 시골이 상류층 집안에서 자란 여자라 남편이 가난한 직업을 몹시 경멸했다. 케플러는 또 케플러 나름대로 그녀를 나무라고는 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케플러는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연구에 몰두하다가 깜빡 잊고 그녀를 또 꾸짖고는 했다. 그러나 과거 경험이 이제는 약이 되어 나는 그녀를 결코 다그치지 않는다. 그녀가 내 말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 이상 나무라기보다 내 손가락을 깨무는 편이 더 낫다. 이러한 가정 여건에서도 케플러는 자신이 연구에 몰두했다. 케플러는 티코 브라헤가 있는 곳을 속세의 오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여겼다. 케플러는 그곳을 자신이 추구하던 코스모스의 신비를 마침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마음에 그리고 있었다. 티코 브라헤는 망원경이 발명되기 35년 전부터 우주의 정확하고 질서정연한 움직임을 측정하는데 모든 것을 바친 인물이었다. 케플러는 이 위대한 티코 브라헤의 동료가 되겠다는 소망을 키워갔다. 그렇지만 케플러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티코 브라헨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황금으로 만든 가짜 코를 달고 멋을 부렸는데 진짜 코는 학창 시절 누가 수학을 더 잘하는가를 놓고 펜싱으로 결투를 하다가 잃었다고 했다. 티코 브라헨의 주변은 늘 소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아청꾼, 먼 친척벌이 사람들, 식객 행사하는 어중이 떠중이들로 들끓었다. 이들은 진탕 먹고 마시고 떠들기, 남을 빈정대기, 음모 꾸미기로 세월을 보내며 신앙심 깊은 촌뜨기 학자인 케플러를 잔인하게 놀려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케플러의 매일은 늘 우울하고 슬플 뿐이었다. 케플러가 남긴 다음이 그래서 우리는 당시 그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티코 브라헨은 비할 데 없는 부자지만 재물을 활용할 줄 모른다. 티코 브라헨가 소유한 그 어떤 기구라도 나와 내 가족의 전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비싸다. 티코 브라헨의 천묵 관측 자료를 보고 싶어 안달을 하는 케플러에게 티코 브라헨은 자투리 자료만 조금씩 툭툭 던져주고는 했다. 티코 브라헨은 나에게 그가 경험한 바를 나눌 기회를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식사 도중에 그리고 이 작업과 저 작업 사이사이에 그것도 지나가는 말처럼 오늘은 이 행성이 원 지점에 대해서 몇 마디, 내일은 저 행성이 승하 교점에 대하여 몇 마디를 언급하곤 할 뿐이었다. 티코의 수중에는 최고 수준의 관측 자료가 있다. 그리고 작업을 함께하는 협력자들도 많다. 이제 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가져다 쓸 유능한 건축가만 필요할 뿐이다. 티코 브라헨은 당대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관측이 귀재였고 케플러는 제1의 이론가였다. 두 사람은 정확하고 이치에 맞는 새로운 우주관이 곧 탄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측과 이론을 아우르는 우주 모형의 출현을 그 당시 누구나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평생 애써 모은 자료를 이 새파랗게 젊은 잠재적 경쟁자에게 여기 있다 너 가져라 하는 식으로 그냥 넘겨줄 티코 브라헨가 아니었다. 케플러와 협력하여 어떤 결과를 얻으면 공동 저자로 발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웬일인지 티코 브라헨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론과 관측이 협동의 산물인 현대 과학이 두 사람이 상호 불신이 쌓은 벼랑 끝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떨어질 듯 말 듯하고 있었다. 티코 브라헨은 케플러를 만나고부터 18개월밖에 더 살지 못했는데 그동안 이 둘은 다투고 화해하기를 밥 먹듯이 되풀이했다. 티코 브라헨은 로젠버그 남작이 베푼 만찬에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뒤에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기보다 예의를 차리느라 남작 앞을 잠시도 뜨지 못하고 급한 용물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참다가 방광염에 걸렸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얻은 방광염은 음식과 음주를 자제하라는 충고를 고집스레 듣지 않는 바람에 더 악화됐다. 그러나 티코 브라헨은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관측 자료를 케플러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은 가벼운 혼수 상태에서 시를 짓는 사람처럼 다음의 독백을 되풀이했다. 내 삶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게 하소서. 티코 브라헨가 죽은 뒤 케플러는 황실 수학자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완강하게 발뺌하는 티코 브라헨의 친지들로부터 간신히 그의 관측 자료를 얻어냈다. 케플러는 행성들 궤도의 경계가
다섯 개의 플라톤 정다면체에 따라 정해진다고 가정하고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코페르니쿠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도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이 발견되면서 코스모스의 신비는 완전히 그릇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 행성들과 태양사의 거리를 결정해줄 플라톤의 정다면체가 더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개놓은 정다면체로는 지구의 위성인 달의 존재를 전혀 설명할 수 없었고 또 갈릴레오가 목성 주위에서 발견한 4개의 위성도 끼워 맞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케플러는 시무룩해 하기는커녕 더 많은 위성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며 행성이 위성을 몇 개씩 거느려야 옳은가를 따져보기로 하고 갈릴레오에게 문의 편지를 띄웠다. 저희 가설인 코스모스의 신비에 따르면 유클리드의 정다면체가 다섯 개뿐 아니라 태양 주위 행성이 여섯 개 이상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즉시 제 가설을 뒤집어 엎지 않고도 행성의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목성의 주위를 도는 위성이 네 개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망원경이 있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틀림없이 더 발견하게 될 위성을 저 역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각각의 비율에 맞추어 보아 화성 주변에 두 개, 토성에는 여섯 개 내지 여덟 개, 그리고 수성과 금성에 있다면 한 개씩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실제로 화성은 두 개의 작은 달을 거느린다. 그 중에서 큰 것에 있는 주요 지형 구조는 오늘날 케플러의 추측을 기리는 뜻에서 케플러 산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토성, 수성, 금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틀렸다. 게다가 목성은 갈릴레오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왜 행성이 9개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지금과 같은 거리를 두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지 알지 못한다. 멀리 있는 별들을 배경으로 하여 화성과 다른 행성들이 천구에 그리는 겉보기 운동을 코 브라헤는 여러 해에 걸쳐 자세히 관측했다. 이 자료들은 망원경이 발견되기 수십 년 전부터 모아진 것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정밀한 관측 결과였다. 케플러는 이 자료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정열적으로 임했다. 지구와 화성이 실제로 태양 주위를 어떤 식으로 운동하기에 측정 오차의 범위 내에서 화성은 우리 눈에 공중제비처럼 보이는 역행 운동을 하는 것일까? 티코 브라헤는 케플러에게 화성부터 연구해 보라고 권했는데 이것은 화성의 겉보기 운동이 매우 변칙적이어서 원 궤도 모형에 꿰어 맞추기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원전 6세기의 피타고라스로부터 플라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케플러 이전까지 살던 기독교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모두 원이 완벽한 기하학적 도형이므로 행성들은 마땅히 원 궤도를 따라 돌아야 한다고 믿었다. 행성들은 하늘 높이 자리 잡고 있어 이 땅의 부패로부터 거리가 먼 역시 또 다른 의미와 신비와 완벽을 겸비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갈릴레오, 티코 브라헤, 코페르니쿠스도 행성이 운동하는 길은 원이라고 단정지었다. 코페르니쿠스는 원형이 아닌 궤도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라고까지 단언했는데 왜냐하면 최상의 모습으로 창조된 신의 피조물을
감히 불완전하다고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케플러도 지구와 화성이 태양 주위를 원 궤도를 따라 돈다고 간주하고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를 이해하고자 고심했던 것이다. 3년여에 걸친 긴 분석 끝에 케플러는 화성이 원형 궤도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치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는 티코 브라헤의 관측값 10개와 이분이 오차범위 내에서 잘 일치했다. 이 시대에 망원경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분이 오차는 오차로서 매우 작은 값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늘을 찌를 듯하던 케플러의 기쁨은 금방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우울이 심연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티코 브라헤가 남긴 나머지 두 개의 관측 결과가 케플러의 예측에서 한참 동떨어져 무려 8분이나 되는 큰 오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원 궤도와 실제 궤도를 분간하는 일은 우선 측정값이 정확해야 가능했고 비록 자신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측정값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어디나 조화로운 비율이 장식처럼 박혀 빛나는 이 우주이지만 그러한 조화의 비율도 경험적 사실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케플러는 여기서 원 궤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신성한 기하학에 대한 그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영혼에 가해진 충격을 감수해야만 했다. 케플러는 천문학이라는 마구간에서 원형과 나선형을 쓸어치우자 손수레 한가득 말똥만 남았다고 했다. 원을 길게 느린 달걀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말똥에 비유했던 것이다. 결국 케플러는 원에 대한 동경이 하나의 환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지구도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대로 과연 하나의 행성이었다. 그리고 케플러가 보기에 지구는 전쟁, 질병, 굶주림과 온갖 불행으로 망가진 확실히 완벽한 아주 먼 존재였다. 이런 지구를 완벽하다고 믿었다면 나머지 행성들도 완벽하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는 다른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케플러는 고대 이래 행성이 지구처럼 불완전한 것들로 구성된 물체라고 이야기한 몇 안 되는 인물 중이 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만일 행성이 불완전하다면 그 궤도 역시 불완전하지 않겠는가? 케플러는 달걀 모양 곡선을 여러 시험해 보았다. 열심히 계산해 내려가다 산술적 실수를 하기도 하고 몇 달 뒤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타원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다시 시도했다. 그 공식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페르가이 아폴로니우스가 처음 만들어낸 식이었다. 결과는 티코 브라헤의 관측값과 완전히 일치했다. 자연의 진리가 나의 거부로 쫓겨났었지만 인정을 받고자 겉모습을 바꾸고 슬그머니 뒷문으로 들어왔으니 나야말로 참으로 멍청이였구나. 케플러는 이렇게 해서 화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원 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를 따라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행성들의 궤도도 타원이기는 하지만 화성이 궤도보다 훨씬 더 원에 가깝다. 티코 브라헤가 화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금성의 움직임을 연구해 보라고 부추겼다면 케플러는 영영 행성의 진짜 궤도 모양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태양은 타원 궤도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조금 비껴나간 초점에 자리한다. 행성과 태양사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행성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행성이 태양에서 가장 먼 곳에 이르렀을 때 궤도 속도가 가장 느려진다. 이러한 운동 때문에 행성이 태양을 향해 떨어지는 중이지만 절대로 태양으로 곤두박질하지는 않는다. 행성의 운동을 규정한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제1법칙은 행성은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태양은 그 타원의 초점에 있다. 일정한 속도로 원 운동을 하는 행성이라면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이 호 또는 그 부분이 원둘레를 도는데 같은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원 운동을 하는 행성이 원둘레의 3분의 1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꼭 2배이다. 케플러가 보니 타원 궤도를 도는 행성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은 호의 길이가 길어 넓적한 모양의 부채꼴을 그리며 간다. 그러나 부채꼴의 넓이는 호의 길이만큼 크지는 않은데 이것은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행성이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행성과 태양을 이은 선이 역시 같은 시간 동안에 훨씬 짧은 호와 뾰족한 모양의 부채꼴을 그리지만 부채꼴은 더 넓게 퍼진다.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케플러는 궤도가 아무리 심하게 찌그러진 타원이라도 이 두 넓이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행성이 태양과 멀리 있을 때의 길고 뾰족한 부채꼴의 넓이는 행성이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의 짧고 넓적한 부채꼴의 넓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이 행성의 운동을 규정한 케플러의 두 번째 법칙이다. 제2법칙은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동경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넓이를 휩쓴다. 케플러의 앞의 두 가지 법칙은 조금 생소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행성은 타원 궤도를 돌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넓이의 부채꼴을 그린다. 원 운동은 그래도 좀 접근하기 쉽다. 그러나 이 법칙들은 행성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다. 우리는 중력이란 힘으로 지구 표면에 붙어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닌다. 그러므로 우리도 케플러가 처음 발견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움직이는 중이다. 행성 탐사를 목적으로 우주라는 이름이 바다에 진수시킨 인공 위성들이 궤도 운동, 쌍성계를 이루는 두 별이 상호 궤도 운동, 그리고 외부 은하들의 운동 등을 살펴보면 케플러의 법칙이 어디에서나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온 우주 어디에서나 천체들은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에 관한 마지막 규칙인 세 번째 법칙을 생각해냈다. 이것은 여러 행성들이 다른 행성과 관련하여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술하는 법칙인데 태양계 안에서 움직이는 각종 천체들이 운동 원리를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다. 케플러는 자신이 세 번째 법칙을 세상의 조화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케플러는 조화라는 한마디 말로 그가 알고 있던 많은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행성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기술할 수 있는 수학적 공식의 존재, 게다가 음악에서의 화성음 등을 조화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켰다. 사실 음의 조화에 대한 생각은 피타고라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개념이었는데 케플러는 음이 높낮이에 행성 간 거리를 대응시켜 행성 구들의 조화 역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조화의 한 몫을 담당케 했다. 수성이나 화성과 달리
다른 행성들은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돌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을 정교하게 그린다 해도 그 일그러진 정도를 분간하기 무척 어렵다. 우리는 다른 행성의 움직임을 멀리 떨어진 별자리를 배경삼아 관측하는데 우리의 관측대가 다름 아닌 움직이는 지구이다. 내 행성들은 궤도를 재빨리 돈다. 금성에서 지구, 화성으로 이어지면서 행성들은 차례대로 점점 더 느리게 돈다. 신들 중의 왕격인 유피테르의 영어 이름인 주피터의 이름을 딴 목성이나 사투르누스의 이름을 딴 토성 같은 외행성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천천히 장중하게 움직인다.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 즉 조화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 제3법칙은 행성의 주기를 제곱한 것은 행성과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세제곱한 것에 비례한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다. 행성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법칙은 자연 현상에서부터 직접 찾아낸 경험 법칙이었다. 케플러는 법칙을 자연에서 그저 캐낼 수 있었음에 만족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더 근본적인 행성 운동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다. 태양이 태양계 내 물체들이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행성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공전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또 멀리 떨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 태양과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들은 자신이 태양에 접근 또는 후퇴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내는 것일까? 행성이 태양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종의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자기력 같은 힘이 태양과 행성 사이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케플러는 행성 운동이 근본 원인이 자기력의 작용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놀랍게도 중력 또는 만유인력의 개념을 예견했었던 것이다. 여기서 내가 의도하는 바는 천체의 작동 기제를 논함에 있어 신이 생명을 부여한 신성한 유기생물보다 태엽이나 추 같은 동인으로 작동하는 시계장치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계의 운동이 시계추 단 하나에서 비롯되듯 천체들의 온갖 움직임이 거개가 특히 단순한 이 자기력 하나로 인하여 구현되는 것이다. 물론 자기력은 중력과 다르다. 그러나 케플러의 이 깊은 사유 속에는 세상의 근본을 건드리는 숨막힐 정도로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케플러는 지구에 적용되는 측정 가능한 물리 법칙이 천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여기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류사에서 최초로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에서 신비주의가 배제되었다. 이제 지구는 코스모스의 중심에서 구석 변방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케플러는 역사의 한 꼭지점에 서서 천문학은 물리학의 일부다 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인류사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과학적 점성술사가 우리가 만난 최초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것이다. 케플러는 자신의 업적을 겸손하게 내보일 성격의 인물이 아닌지라 다음과 같은 말로써 자신의 발견을 평가했다. 이 소리들이 화음으로 인간은 영혼을 한 시간 안에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적게나마 지극히 높으신 신의 환희를 맛보게 됐다. 이제 나는 이 거룩한 열광의 도가니에
나 자신을 고스란히 내어 맡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나는 펜을 들어 책을 쓴다. 나의 책을 요즘 사람들이 읽든 아니면 후세인들만이 읽든 나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련다. 단 한 사람이 독자를 만나기까지 100년을 기다린다 해도 나는 결코 서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신께서는 당신을 증거할 이를 만나기까지 6천년을 기다리지 않으셨던가? 케플러가 여기서 소리들이 화음이라 한 것은 행성마다 그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대응되는 음이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는 행성들의 당시 유행했던 라틴 음계를 대응시켰던 것이다. 행성구들이 이루는 조화 속에서 지구의 음정은 파와 미였다. 케플러는 지구는 끊임없이 파와 미를 웅얼거리니 라틴어로 파민, 즉 굶주림을 연상케 한다면서 이 서글픈 단어 하나로 지구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케플러가 행성 운동이 세 번째 법칙을 발견한 지 정확히 8일째 되던 날 30년 전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프라하에서 일어났다. 전쟁의 격동 속에서 수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 났는데 케플러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군사들이 옮긴 전염병에 부인과 아들을 잃었고 그를 후원하던 황제는 폐위당했으며 케플러 본인은 교리 문제에 관해 너무 강경하게 개인의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루터파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케플러는 다시 난민의 신세로 떨어졌다. 구교도와 신교도 양편 모두 입으로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실은 영토와 권력에 주렸던 이들이 종교의 광신적 측면을 자신들이 목적에 이용했을 뿐이다. 과거에는 호전적 성격의 군주들이 갖고 있던 전쟁 자원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전쟁도 끝을 보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군대 유지를 위해 조직적 약탈이 자행되었다. 빼앗기는 쪽에 설 수밖에 없었던 유럽의 일반 대중은 쟁기와 낫이 창과 검으로 변하는 꼴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뜬소문과 인간의 강기가 파도처럼 시골까지 덮쳐 힘없는 자들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혼자 사는 늙은 여인들은 마녀사냥에 걸려들기까지 했다. 케플러의 어머니도 한밤중에 빨래통에 처박혀 끌려갔다. 케플러의 고향 바일데어 슈타트라는 작은 도시에도 1615년부터 1629년까지 매년 서너 명의 여인들이 마녀의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한 뒤에 처형됐다. 문제의 발단은 케플러가 최초의 공상과학소설이라고 할 만한 책을 쓴 데 있었다. 그 책은 대중에게 과학을 설명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쓴 것이었다. 제목은 솜니움, 즉 꿈이었다. 꿈은 상상 속의 달 여행을 그린 소설로서 거기에는 우주 여행객들이 달 표면에 서서 달이 하늘에서 아름다운 행성 지구가 천천히 자전하는 광경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 관점을 바꿔봄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다. 케플러가 살던 시절이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거부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그 회전을 느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케플러는 꿈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이 가능한 일이고 멋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임을 알리려고 애썼다. 다수가 그른 길을 걷지 않는 한 나 역시 다수의 편에 서고 싶다. 그 까닭에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과학을 설명해 주려고 무진 애를 쓰는 바이다. 또 다른 상황에서 그는 편지에 이렇게 쓰기도 했다. 수학 계산이 쳇바퀴에 저를 온종일 메어두지는 마십시오. 철학적 사색은 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오니 제게 사색할 여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망원경의 발명으로 이른바 월면 지리학이 가능해졌다. 케플러는 꿈에서 다른 산과 계곡으로 그득하고 마치 움푹 파인 구덩이와 계속 이어지는 동굴을 파놓은 것 같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라고 달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그 즈음 갈릴레오는 천체 관측용 망원경을 가지고 최초로 달 표면에 있는 분화구들을 관찰했다. 케플러는 공상과학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갈릴레오의 최신 발견들을 참조했음에 틀림이 없다. 케플러는 또 달에는 각 지역이 혹독한 기후에 잘 적응해 사는 생물이 있으리라 상상했다. 그는 꿈에서 천천히 회전하는 지구를 달 표면에서 보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달에서 개수나무와 옥토끼를 연상하듯 그는 달에서 보면 지구의 대륙과 바다도 어떤 형상을 그릴 것이라고 상상했다.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북아메리카 대륙에 닿을 듯 가까이 있는 남부 스페인의 모양새를 긴 치마를 늘어뜨린 젊은 여인이 자기 연인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라 했는데 내 눈에도 영락 없이 코를 맞대고 비비는 것처럼 보인다. 달에서는 낮과 밤이 매우 길기 때문에 달에는 추위와 더위가 양극으로 치다르며 일교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달의 기후 조건은 대단히 난폭하다 라고 케플러는 달의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케플러의 달나라 상상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케플러는 달에 대기권이 있다고 믿었고 바다와 생물도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케플러는 달의 운석공을 가리키며 이 때문에 달 표면이 마마를 앓은 곰보 아이의 얼굴처럼 심하게 얽혔다 라고 했는데 그 분화구의 기원에 대한 케플러의 관점이 꽤 흥미롭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분화구는 솟구쳐 나온 지형이라기보다 움푹 파인 구덩이의 형태이다. 케플러는 자기 스스로 달을 관측하여 분화구 둘레를 에워싸는 성벽 비슷한 지형과 분화구 중앙의 비주기 솟은 산봉우류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일정한 기하학적 형태의 원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질서는 오직 지성을 갖춘 생물의 존재로만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케플러는 추론했다. 그렇지만 거대한 암석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지면이 국부적으로 폭발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물질이 튕겨나가며 거의 완벽한 대칭 구조의 원형 구덩이가 파인다. 달과 여러 고체 형성들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분화구도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케플러는 그 대신 이성적 능력으로 이렇게 움푹한 지형을 달 표면에 건설할 수 있는 종족의 존재를 추론했던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 종족은 개체수가 대단히 많아 이 구덩이를 파는 무리, 저 구덩이를 건설하는 무리가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토록 거대한 건설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 케플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중국의 만리장성을 구체적인 반증 사례로 들었다. 피라미드와 만리장성이 실은 오늘날 지구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에서 식별할 수 있는 지구의 유일한 거대 지형 지물이기는 하다.
기하학적 질서의 배후에서 지적 생존의 존재를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은 평생 동안 케플러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중심 사상이었다. 달의 분화구에 대한 케플러의 주장은 훗날 화성의 운하 논쟁으로 이어진다. 외계에서 생명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망원경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이론가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현대를 사는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그의 작품 꿈은 부분적으로 자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은 티코 브라헤를 찾아간다. 또 그에게는 약장사를 하는 부모가 있다. 주인공이 어머니는 혼령과 악마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결국에는 그 악령 중에 하나가 주인공에게 달나라로 여행할 수단을 제공한다. 케플러는 비록 오감으로 인지 가능한 세계에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꿈을 잃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케플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케플러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또 30년 전쟁 당시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장르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케플러의 책은 그의 어머니가 마녀라는 증거물로 채용됐던 것이다. 케플러는 자신도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서둘러 비르텐베르크로 달려갔다. 갈릴레오가 카톨릭 감옥에 갇혔을 때와 마찬가지로 74시 그의 노모도 사슬에 묶여 개신교의 감옥에 갇힌 채 고문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마녀 누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모친이 주문을 외워 비르텐베르크 주민들을 크고 작은 병에 걸리게 했다는 것이었다. 과학자라면 누구나 그랬겠지만 케플러도 주민들이 걸린 질병 등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자연적 원인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다. 그의 조사와 연구는 성공적이었다. 케플러의 전생애가 그러했듯이 이 경우에도 우리는 미신과 싸워 이긴 한 위대한 이성의 승리를 목격하게 된다. 케플러의 모친은 추방당했고 만일 비르텐베르크로 돌아올 경우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케플러의 열성적인 변호의 덕분이었던지 비르텐베르크 공작은 미미한 증거를 가지고 마녀 재판을 여는 일을 금지시켰다. 전쟁이 북새통해서 케플러는 재정 지원처를 거의 모두 상실했다. 그의 말년은 돈을 빌리고 후원자를 구하러 다니는 동동걸음으로 채워졌다. 전에 루돌프 2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는 바렌슈타인 대공을 위해 별점을 쳐주었고 바렌슈타인 대공이 지배하는 슐레지엔 지방이 한 마을인 사간에서 생의 마지막 나날을 보냈다. 케플러가 스스로 지은 비문을 읽어보자. 어제는 하늘을 재더니 오늘 나는 어둠을 재고 있다. 나는 뜻을 하늘로 뻗쳤지만 육신은 땅에 남는구나. 그러나 30년 전쟁으로 그의 묘마저 사라졌다. 오늘날 케플러의 묘비가 다시 세워진다면 그의 과학적 용기를 기리는 뜻에서 이런 문장을 새겨넣으면 어떨까? 그는 마음에 드는 환상보다 냉혹한 현실이 진리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미래의 하늘에는 천상의 바람을 잘 탈 수 있는 돛단배들이 날아다니고 우주 공간은 우주의 광막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험가들로 그득할 것이라 했다. 우주 탐사선이 광대한 우주를 가로질러 외계로 달려갈 때 사람이고 기계고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는 확고부동한 이정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케플러가 밝혀낸 행성 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이다. 그의 평생에 걸친 수고로 그는 발견의 환희를 맛보았고 우리는 우주의 이정표를 얻었다. 요하네스 케플러가 자신이 일생을 바쳐 추구한 목표는 행성이 움직임을 이해하고 천상 색의 조화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그가 죽고 36년이 지난 후에 결국 결실을 맺게 된다. 그것은 아이작 뉴턴의 연구를 통해서였다. 뉴턴은 체중 미달의 미숙아로 1642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다. 훗날 그의 모친이 뉴턴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출생 당시의 뉴턴은 약 1리터의 컵에 넣어도 될 정도로 작았다고 한다. 일생 동안 병약했고 스스로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라 생각했고 걸핏하면 남과 다투었으며 성격이 비사교적인 데다가 죽는 날까지 독신으로 살았던 아이작 뉴턴이지만 그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제일 가는 과학의 천재였을 것이다. 뉴턴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비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는 못 참았다. 예를 들어 빛이 물질인가 아니면 현상인가 또는 인력이 어떻게 진공을 가로질러 작용할 수 있는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 진작부터 뉴턴은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통상적 가르침이 성경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의 전기작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렇게 썼다. 뉴턴은 마이모니데스 학파의 유대교적 유일신론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와 같은 신념에 도달한 것은 이른바 합리주의적 또는 회의주의적 사고를 거쳐서가 아니라 전부 권위 있다는 고대 문헌들의 해석을 통해서였다. 뉴턴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밝혀진 사료 중에서 삼위일체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삼위일체설을 후세 사람들이 거짓으로 덧붙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계시로 밝혀진 신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의 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의 신, 유일신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생각이었기에 뉴턴은 평생토록 이 비밀을 지키느라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뉴턴도 그 시대를 풍미하던 미신을 완전히 멀리하지 못했고 신비주의와도 자주 접촉했다. 사실상 뉴턴이 지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상당 부분 이 같은 이성주의와 신비주의의 대립과 긴장 덕분이라 할 수 있다. 1663년 스튜어 브릿지에서 박람회가 열렸다. 당시 20살이던 뉴턴은 그곳에서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궁금해서 점성술책을 한 권 구입했다고 한다. 그는 그 책을 읽다가 도면을 하나 이해하지 못해 계속 읽어나갈 수가 없었다. 이것은 그가 삼각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각법에 관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그 책의 기하학적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을 구해다가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뒤에 뉴턴은 미적분학을 발명하기에 이른다. 학생 시절 뉴턴은 빛에 큰 관심이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태양에 빠져들었다. 뉴턴은 거울에 비친 태양의 상을 들여다보는 위험천만한 짓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시간, 곧 내 눈은 아무리 밝은 물체를 본다 해도 태양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쓰거나 읽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리 사흘 동안 어두운 방에 문을 달아 걸고 들어가 지내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태양을 상상하는 일만은 그만두느라고 무척 고생을 했다. 왜냐면 어둠 속에서도 태양 생각만 하면 즉시 태양의 형상이 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1666년 23살이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학생이 되었을 때 흑사병이 돌았다. 그래서 뉴턴은 자신이 태어난 외딴 고향 마을 울주소프에 내려가서 어떤 의무에도 얽매이지 않고 1년의 세월을 편히 보낼 수 있었다. 뉴턴은 그 1년 동안에 미분과 적분을 발명했고 빛의 기본 성질을 알아냈으며 만유인력 법칙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물리학의 역사에서 이와 비슷했던 해를 하나 더 찾는다면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기적의 해라 불렀던 1905년 뿐이었다. 누군가 뉴턴에게 어떻게 그리 놀라운 발견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것들을 그냥 생각하면서 해냈습니다 라고 아무 참고도 되지 않을 답을 했다고 한다. 그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젊은 뉴턴이 대학으로 되돌아온 지 5년이 지나자 그의 스승이었던 아이작 베로 교수가 수학 교수 자리에서 물러나 그 자리를 뉴턴에게 넘겨줄 정도였다. 다음은 뉴턴의 하인이 40대 중반이 뉴턴을 묘사한 것이다. 저는 그분이 오락이나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바람을 쏘이러 말을 타고 나간다던가 산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볼링을 친다던가 또는 이러저러한 운동 하나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연구에 쓰지 않은 시간은 모두 내다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셨기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연구에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방을 비우는 적이 거의 없었고 있다면 오로지 학기 중에 강의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얼마 없었고 강의를 들어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해하는 학생이 없으니 그분의 강의는 벽에다 대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케플러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뉴턴의 학생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뉴턴은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다. 움직이는 물체가 어떤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 가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그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뉴턴이 보기에 만약 어떤 힘이 달을 지구 쪽으로 잡아당겨 지속적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달도 직선으로 그러니까 달이 도는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릴 듯 싶었다. 그러나 어떤 힘이 달을 계속해서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달은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한다. 뉴턴은 이 힘을 중력이라고 불렀고 거리를 두고도 작용하는 힘, 즉 원격 작용이 가능한 힘이라 생각했다. 지구와 달은 직접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구는 달을 항상 우리 쪽으로 잡아당긴다. 뉴턴은 케플러의 세 번째 법칙을 이용해 인력의 세기를 수학적으로 추정했다.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 떨어뜨리는 바로 그 힘이 달이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도록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힘이었다. 뿐만 아니라 뉴턴은 그 당시 발견된 목성의 달들이 목성의 주위를 궤도 운동하도록 만드는 힘도 바로 목성이 중력임을 밝혔다. 물체가 떨어지는 일은 태초부터 있었다. 달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사실은 까마득한 옛적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은 힘에 따라 일어난다는 엄청난 사실을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뉴턴이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뉴턴의 중력 법칙은 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범우주적 성격의 보편 법칙이기 때문이다.
만유인력은 거리 역제곱이 법칙이다. 인력의 세기는 두 물체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두 배로 늘리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세기는 4분의 1로 약해진다. 만약 거리를 10배로 늘리면 인력은 100분의 1로 약해진다. 확실히 인력은 거리와 반비례 관계여야 한다. 즉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줄어야 마땅하다. 만약 인력이 거리와 정비례 관계라면, 즉 거리가 커지면서 힘도 커진다면 가장 멀리 있는 물체가 가장 큰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곧장 한 곳으로 날아가 붙어 단 하나의 덩어리로 뭉칠 것이다. 따라서 인력의 세기가 거리의 증가와 함께 감소해야 혜성이나 행성이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가까이 있을 때에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태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것들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인력의 세기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다. 행성 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은 모두 뉴턴의 중력 법칙에서도 유도해낼 수 있다. 케플러의 법칙은 경험 법칙으로서 티코 브라헤가 공들여 모은 관측 결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한편 뉴턴의 중력 법칙은 이론 법칙으로 비교적 간단한 수학적 공식으로 기술된다. 궁극적으로 티코 브라헤의 모든 관측 결과를 우리는 뉴턴의 중력 법칙 하나에서 추론해낼 수 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하기에 앞서 나는 이제 세계의 기본 얼개를 선보이겠다 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본래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뉴턴은 나이를 먹어가며 그 증상이 심해졌고 또 사람 대하기를 점점 더 꺼려했다. 다른 과학자들과 걸핏하며 논쟁을 벌였다. 논쟁의 원인은 주로 누가 먼저 발견했는가에 있었다. 앞으로는 남과 다투는 과학 연구는 그만두겠다고 마음먹기도 했다. 그리고 뉴턴이 신경쇠약증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하튼 그런 와중에서도 뉴턴은 연금술과 화학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실험을 평생 계속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뉴턴의 증세가 정신병은 아니었다고 한다. 일종의 중금속 중독으로 작은 양의 비소와 수은을 장기간에 걸쳐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세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뉴턴의 행동 양식에서 포착됐다고 한다. 그 당시의 화학자들은 물줄의 성분을 분석할 때 조금씩 맛을 보는 게 통례였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뉴턴의 천재적 지력은 늙어도 지칠 줄 몰랐다. 1696년 스위스의 수학자 장 베르누이가 동료 수학자들에게 그 당시까지 미해결로 남아있던 최속 강하선의 문제를 도전 형식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는 연직면 위의 두 점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한 물체가 위점에서 아래점까지 오직 인력의 영향으로 떨어져 내려간다면 어떤 형태의 곡선 경로를 따라야 가장 짧은 시간에 강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다. 베르누이는 본래 마감일을 6개월 후로 잡았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요청에 따라 1년 반으로 연장했다. 라이프니츠는 당시의 선구적인 학자로서 뉴턴과는 독자적으로 미분법과 적분법을 발명한 수학자이다. 도전장이 뉴턴에게 전달된 시각은 1671년 1월 29일 오후 4시. 그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전까지 뉴턴은 변분법이라는 전혀 새로운 분야의 수학을 발명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최속 강하선의 문제를 해결한 뒤 정리한 답을 돌려보냈다.
뉴턴이 풀이는 그의 요구대로 익명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해결책의 뛰어남과 독창성으로 말미암아 저자의 이름이 저절로 밝혀졌다. 베르누이는 해답을 보자 발톱 자국을 보아하니 사자가 한 일이다 라고 평했다고 한다. 뉴턴은 그때의 나이가 55세였다. 뉴턴이 말년에 주로 한 연구는 고대 문명의 연표를 보정하고 수정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고대 역사학자였던 마네토, 스트라본, 에라토스테네스 등이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뉴턴의 마지막 저서인 개정 고대 왕국 연표는 유작으로 발표됐는데 그 책에는 역사적 사건들이 시기를 천문학적으로 보정한 예들이 여러 개 나오고 솔로몬 신전이 건축학적 복원이며 북반구의 별자리 이름들이 전부 그리스의 이아손과 아르고 원정대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사건을 기린 것이라는 도발적인 주장, 그리고 뉴턴 자신이 신을 제외한 여러 문명들이 받들던 다양한 신들은 모두 고대의 왕이나 영웅을 후세 사람들이 신격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시종일관 등장한다. 케플러와 뉴턴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비교적 단순한 수학 법칙이 자연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천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인간의 사고 방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서로 공명함을 밝혔다. 그들은 관측 자료의 정확성을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행성들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인간이 코스모스를 대단히 깊은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했다. 오늘날 세계화된 우리의 문명,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현대의 우주 탐험은 전적으로 그들이 예지에 힘입은 것이다. 뉴턴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남에게 빼앗길까 늘 전전긍긍했고 동료 과학자들과 무서울 정도로 경쟁적이었다고 한다. 역제곱의 법칙을 발견하고도 20년이 다 지나서야 발표하는 일은 뉴턴에게 아주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의 장대함과 복잡 미묘함 앞에서 뉴턴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케플러와 마찬가지로 명랑하면서 또 정감 어린 겸손을 보일 줄도 알았다. 죽기 바로 전 뉴턴은 이렇게 썼다. 세상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른다. 그러나 내 눈에 비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더 매끈하게 닦인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 주우며 놀지만 거대한 진리의 바다는 온전한 미지로 내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